서인국 팬덤 배우 생일을 맞아서 1,023만 원을 불이웃 돕기에다 기부를 했다고. 그냥 배우한테 이거저거 선물해 주는 것보다 이게 낫다. 야. 1023이었나 보네. 야, 이런 거는 뭐 좋아요 눌러줘야지. 서인국 갤러리라는 곳이 있나 보네, 디시인사이드가. 그래, 디시인사이드가 꼭 나쁜 그런 건 아니야. 갤러리마다 다 특징이 다르지. 에? 와, 이건 좀 심했다. 이분은 그 오징어 게임에서 구슬치기 하다가 돌아가신 분 아니야? 허성태 씨 부하 말씀이십니까? 허성태 씨 부하 아니야? 야, 이거 심했다. 머리만큼은 이쁘네. 머리는 진짜네. 다들 돈가스 망치로 두어 번씩 반죽당하셨네. 와, 살벌하다, 살벌해. 야, 이게 그냥 어플만으로도 이렇게 된 거야? 그거 아닌가? 그냥 내가 봤을 때 포샵을 만진 거지, 그지? 미쳤다. 저러면 현타 안 오나? 소개팅 갔는데 얼굴 다르면 진짜 개 짜증난다고. 그래, 결정사에서도 사진 다른 것 때문에 말 많잖아. 사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이 맞아. 해외조선 데이트 비용 최신 조사 결과. 이거 비교적 최신 자료네요. 20대부터 50대 성인 남녀 4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반반 낸다. 38%. 남자 70, 여자 30, 25.6%. 남자 60, 여자 40, 18.1%. 남자가 전액 낸다 12%, 여자가 더 많이 낸다 3.6%, 여자가 전액 낸다 2.2%. 에헤이. 연인이 데이트 통장을 만들자고 하면은 만든다 38.6%, 만들지 않는다 37.4%. 헤어진다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헤어진다 특,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왜 사랑이 꼭 돈을 더 많이 내야만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야, 이런 거 갖다가 사람들 먹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본은 반반이래. 근데 난 그거 생각해. 남자가 더 많이 벌면은 많이 내는 게 맞긴 해. 남자가 더 많이 벌면은. 근데 여자가 좀 적게 벌거나 좀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저기 하면은, 그러니까 여자도 근데 그럼 마찬가지 마인드가 돼야 돼. 많이 버는 쪽에서. 존나 웃겼던 게 데이트를 하는데 여자가 나는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이런 꾸밈 노동에 대한 비용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야 한다. 나 진짜 역대급 개소리였던 것 같아. 미수다인가? 옛날에 그 프로그램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외국 여자들이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서 엄청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건 무슨 몸 파는 여자 아니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 아이고 살초기 300개 고맙다. 아니다. 아니다. 고마워. 30억 주면 할 수 있다 없다. 사바나 초원 주위에는 은엄폐할 장애물 하나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 초원. 멀리서 사자의 포효 소리가 들려온다. 작은 먹이에 만족하지 못한 배고픈 수사자가 나를 발견한다. 사자는 전속력으로 달려온다. 나에게 내 몸에 딱 맞게 0점이 잡힌 조정간 당발 상태에 K2 소총과 실탄 한 발이 들어있는 탄창이 있다. 사자는 전속력으로 달려온다. 나에게는 한 번의 기회만 있다. 사자를 죽이고 살면 30억.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정확하게 사자의 미간에 꽂아야 되는데 뇌를 쏘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되지. 저거 옆으로 슉 피해서 강호킥 차면 갈비뼈 부술 수 있음. 한 발 맞고 진짜 정말 미간에 정확하게 꽂으면 한 발 맞고 죽을 수 있겠지만 말이 안 되지. 근데 나는 이제 우리 같은 상남자들은 또 총을 쏜다기보다는 총검술로, 총검술로 후려 패버리지. 총검술로 잡지 나는. 아 근데 나는 사자는 모르겠는데 표범이나 그 밑에 하위 티어 동물들 있잖아. 나는 이거 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거 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언얼도 길잖아. 리치도 길고 날도 엄청 잘 갈아 놓은 거면은 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표범 정도는. 만드는 과정이라는데 지리긴 한다.
이 정도 이런 거 언얼도 하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잘 날이 갈려 있는 거라면은 표범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자신 있어. 스쳐도 치명상인데. 일단 리치가 길면 잡을 수 있어, 진짜로. 붕어빵 가격 근황. 한 개 천 원이래. 그래서 파는 왜 목이 베었는가? 한 개 천 원이래, 한 개 천 원. 야. 마지막으로 내가 붕어빵 사 먹었을 때가 옛날에 화곡 사동에 반지하빵 500에 10만원짜리 살 때, 방 두 개에다가 화장실은 밖에 나갔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 당시에 붕어빵 사거리에 파는 그 붕어빵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7개에 1,000원이었어. 7개. 나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 그럼 좋아. 아이고, 태용이 어서 온나. 태용이 어서 온나. 야, 이제는 붕어빵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시대가 왔구나. 이 시대가 도래했구나. 안 사 먹지. 이건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붕어빵 해봐야 요만하잖아. 그냥 조그만 동전 지갑만 하잖아. 응? 에바지. 뒤지게 올랐네, 진짜, 물가.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만 원을 천 원처럼 쓰는 시대가 온 것 같긴 해. 희한하다. 붕어빵 10개에 10,000원. 진짜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으면 나는 10,000원 주고 먹을 것 같긴 해. 구혜선 근황이래요. 구혜선 이혼했었죠. 저기 저 누구냐? 안재욱? 네. 안병욱? 안재현. 슬픈 작곡지. 구혜선. 근데 구혜선 씨가 솔직히 꽃보다 남자 말고 어떤 좀 배우로서 확실하게 어떤 두각을 드러낸 작품이 있나? 나는 구혜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안 떠올라. 금잔디, 사카시오? 사카시오? 이거. 왜 나 이거 두 가지밖에 안 떠오르지? 넘어가시고. 사카시오? 난 로봇스키짤 원툴. 아, 로봇스키짤. 맞아. 로봇. 스키. 로봇스키. 초보라고 초보라서 그랬겠지. 이거. 아이구야. 이거 보면 사람 피말림. 구시 볼게. 뭔데? 쇼츠야?
어? 말해봐. 안녕하세요. 근데 기분이 안 좋아. 괜찮아질 거야. 나야? 응. 너. 누구야? 응? 애들 너무 시켰어? 이제 갔다 갈게. 아니야, 괜찮아졌어. 내가 불편해서 그래. 아, 괜찮아졌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 말 좀 해줘. 잘못한 것도. 그럼 기분이 안 좋았어. 이따가 천천히 얘기하자. 아니, 뭐야. 자기는 기분 아까 다 써놓고. 난 타이밍 맞춰 기분 썼어. 그런 게 어딨냐. 기분 타이밍. 여보, 나는 내 기분 다 여보의 기분에 좌우되는 건데 여보는 안 좋았다가 지금 풀려버리면 나는 그게 바로 풀어져. 혼자 생각하지 마. 일단 생각하면 내가 알기로 쟤네 방구도 안 닫았던 걸로 안 해. 피해서 방해했어? 아니야. 어? 말해봐. 아니야. 근데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건 너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사람이 이제 하는 그런 행동의 패턴들이 다 달라. 나는 기분이 안 좋거나 좀 언짢은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다 풀어내고 쏟아내야 되는 스타일인데 나의 단점은 말하면서 내가 내 화에 취해갖고 좀 더 심한 얘기를 해. 굳이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막 해가면서 내가 내 화에 더해서 더 심한 말을 해버리는 게 이제 내 단점이고, 장점이라면은 뒤끝이 없는 거지. 그 자리에서 다 얘기하지만 쏟아놓고 나서 그 뒤에 뒤끝은 없다. 근데 이런 성격이랑 만나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지. 기분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면은 바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나중에 얘기하자 하면서 자기 기분 안 좋으면 약간 그 동굴로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최악은 뭔지 알아? 근데 나는 이것도 약가라고 생각해. 최악은 그냥 잠수 타버리는 사람. 자기 기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 풀릴 때까지 방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말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잠수 타버리는 사람. 사라져버리는 사람. 그래서 완벽한 거 뭔지 알아? 완벽한 거 진짜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야 너 왜 그랬어? 아니 왜, 연락도 안 되고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 나 원래 이래. 야 너 기분 나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보고 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원래 그래. 그래 버리면 이제 진짜 완전체라는 거지. 완전체.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감정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몇 시간이고 설전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나아? 아니면은 자기 기분이 풀릴 때까지 기다려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 그게 나. 둘 중에 하나. 나는 그 자리에서 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대방 입장은 미쳐버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럴 때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막 계속 생각을 해. 추리를 해. 왜 그래 하면서. 근데 이건 솔직히 내가 진짜 성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 조금씩 이런 거 있지 않아?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자기 기분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그거 진짜 못돼 처먹은 심보야. 아니 독심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동안 살면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른데 어? 환경과 과정이 다 달랐던 사람들끼리 각자의 인격체들이 그렇게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근데 또 그것도 맞아.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된다는 사람들은 자기 화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더라고. 그건 맞아. 정답은 없다. 자 넘어갑시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 4세대 아이돌. 아이돌이 뭐 세대를 나눌 만하다면은 1세대라고 하면 SES 핑클이겠고 2세대라고 한다면은 소녀시대랑
원더걸스겠고, 3세대라고 한다면은 3세대가 애매하지 않나? 3세대가? 3세대 뭐지? 뭐 여자친구, 뭐 IOI. 아니 확실하게 딱 3세대라고 블랙핑크. 단정을 지을 사... 아니 야 블랙핑크가 어떻게 3세대야? 블랙핑크가 4세대 아닌가? 아 3세대라고 하면 트와이스랑 블랙핑크고, 이제 4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그 4세대들. 어 맞네. 그렇게 따지면 딱 정확하게 나열이 돼버리네. SES, 핑클, 응? 소녀시대, 원더걸스, 트와이스, 블랙핑크. 그지? 레드벨벳. 그 4세대는, 어, 있지, 유나. 난 있지 중에 저기 그 친구가, 무쌍 그 친구가 제일 이쁘던데? 예지? 격엘에서 겨 1등 아니야? 아니 뭐야 이건. 와 학창시절 때 이렇게 생겼었구나. 맞아 사막여우 같이 생겼네. 그러네. 처음 봤을 때 와 진짜 좀 개성있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전설의 고향 구미호상이네. 있지 유나는 잘 모르겠다. 있지는 예지밖에 올라왔고. 서륜. 민지, 나나, 모르고, 모르고, 알고, 모르고, 알고, 알고. 난 카리나는 좀 뭔가 좀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그래야 되나? 난 카리나가 좀 무서운 것 같아 나는. 어. 무서워. 악마 같으면 뭐야? 아, 좀 약간 그런 그 막 온무 파탈 뭐 이런 판무 파탈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한 얘기지. 어. 소렌토. 영정당한 역캠 손밍. 에? 왜? 어, 좀 됐어? 에? 일주일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여기 사유가 적혀있네요. 아, 사유. 인스타그램을 간접적 홍보글이 문제가 되었다고. 아, 인스타그램 홍보글 썼다고 영구 정지됐다는데?
아, 요즘 여캠들 하는 그거 있잖아. 팬트리랑 그 뭐라 그러죠? 올리팬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팬들한테 그 영상을 갖다가 파는 건데, 이제 이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수수료를 좀 가져가고,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노딱을 먹거나 채널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정말, 수위가, 진짜, 미친 수위. 말 그대로 진짜 거의 미친 수위, 성방 수위의 그런 영상을 갖다가, 이제, 좀 올리고, 팬들한테 이렇게 파는 그런 역할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도 무슨 영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수요도 어마어마하고, 그 영상, 짧은 그런 영상을 갖다가 팔면은 그 수익이 진짜 어마어마하대. 별풍선은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래. 왜냐면은 그 영상 하나 이제 사는데,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오빠들 이번에 영상 올렸어요. 한 5개 정도 됐는데, 5개 묶음인데, 요거, 한 10만원, 네, 팔게요. 그러면은 그거 10만원이 1000명, 2000명, 막 이렇게 사가버리니까. 그지? 몇천명이 사가버리니까.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짧게 그냥 영상 찍는데, 나의 하루에서 짧게 영상 찍는데 뭐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걸리겠지? 그럼 그거 이제 짤막짤막하게 편집해. 근데 그 편집도 자기가 하는 거지. 컷 편집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 짧게 해가지고 영상 이렇게 해서 묶음으로 해서 딱 갖다가 한 세트로다가 팔아. 그거 들어가는 노동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 얼마 되지도 않아. 정말 24시간 중에 한 3, 4시간 쓰고 나머지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야외 창출하는 영상 거야. 페이지가 궁금하다고 또 찾아가서 결제하지 마라 별거 없다. 난잘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할게. 난 이제 그런 걸 보느니 나는 야동을 보겠다라는 마인드야. 나는 아싸리, 진짜. 아무튼, 인스타그램 홍보글 하나 썼다가 그렇게 영구정지 받았습니다. 팬트리 어느 한 글자도 쓰지 않았지만, 인스타 프로필에 링크가 걸려져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네요. 다른 BJ들은 풀네임으로 홍보해도 경고 조치조차 하지 않으시냐면서요. 나좀 억울하다, 이거야. 게시글에 수위가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도 안 썼는데, 수위 높은 사진 검열하시려거든, 다른 BJ, 방송 정지 화면이나 잘 잡으세요. 제가 방송에서 생식기를 노출한 것도 아니고, 홍보 게시물로 영구 정지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운영자가 전화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니, 영구 정지 처분이 강한 것 같으면 30일 정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라니,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에 애초에 영정 먹이기는 아쉽고, 타 플랫폼 홍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제압은 해야겠어서 저를 보여주기 식으로 후려치는 것 같은데, 저 이의 제기 할 생각도 없고요. 17년부터 오늘까지 시청자가 많고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처분받고 지적하는 것도 많이 참았습니다. 개같이 열심히 하던 제가 바보 병신이었던 거죠. 아, 마치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네. 옛날에 내가 딱 이런 마인드였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나는 이제 잘못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을 하면 안 되지, 1차적으로. 아, 이분한테 하는 말 아니야. 손민님은 손민님 나름대로의 어떤 억울함이 있으시겠지. 나는 그랬었어. 딱 팬이 어떤 얘기를 해줬는데, 그말 듣고 나니까 나딱 정신 차려지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뭐냐면은, 다 같이 무단횡단을 했어. 근데 경찰이 나만 잡은 거야. 억울하다, 이거야. 저들도 다 잡으셔. 근데 사실 원초적으로 얘기하면은 무단횡단 한 놈이 잘못한 거야. 잘못은 다 같이 한 거건데, 내가 걸렸다고 해서 저들은 왜안 잡느냐 한다 그래서 내 잘못이 희석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사실상
저작권으로 경고 먹고 나도 정지당하고 이런 적 많았었는데 뱁이 박탈되고 같은 영상을 어떤 롤 BJ가 틀었는데 그 BJ는 경고를 안 주고 그냥 나는 경고 먹고 경고 누적으로 날라갔어.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 저작권 영상 안 틀면 그만이야. 그리고 그 BJ에 비해서 내가 시청자 수가 더 많아. 그건 뭘 의미해?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지.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걔 학고가 사회적으로 물이 일으킬 만한 그런 잘못을 하고 그러면은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안 가죠,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감정입이 안 되거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잘못을 상대적으로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은 그게 더 크다 이거지. 그걸로 억울해하면 안 돼. 그 인지도와 그 영향력으로 많이 벌어먹고 살았잖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같은 일을 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지? 나한테 기준이 엄격하다. 이거는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순리가 그런 것을. 형도 우트리 해줘. 음탕한 개고 되려나. 나 안 해. 그래도 트위치 시벌 새끼는 족 같은 이유로 형을 영정 매겼습니다. 아, 트위치는 좀 얘기가 다르긴 해. 그래서 올리코박스 트위치는 마이크어라는 역대 희대 개 악마 사이코 새끼가 있었거든. 존목질의 끝판왕. 세상에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스트리머들이랑 짝짝꿍해갖고 존목질해가지고 결국은 사단 나갔고 쫓겨났잖아. 그 새끼 그거. 그래갖고는 뭐 둘이 결혼했다면서. 다른 여자 스트리머한테는 경고 존나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랑 좀 관계가 있는 여자 스트리머한테는 채팅창에서 막 나타나면서 채팅하고 존목질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팀 게임 계정 공유해주고 자기 게임 많다고 하면서 그래갖고 결국은 결혼까지 갔지. 어쨌건 그놈이 승자 아니겠어? 아무튼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봐주고 우덜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니까 아프리카가 망한 겁니다. 마지막 팬들에게 인사할 시간조차 시켜주지 않고 정지 처분을 받아 인스타로라마 그나마 전하게 됐네요. 그동안 제 방송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즐거웠고 많이 감사했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응 삐읍 니은은 뭐야? 알바노지? 알바노? 알바노 알바노 팬들인지 올리팬즈에서 노출하고 있더만.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템... 아 씨발 야 이런거 쓰지마. 하지마 이 새끼야. 하지마. 타 플랫폼 가면 되는 거지 뭐 미련 있겠냐. 풍사도 피추 이런 말하고 끝이더만. 리액션 그게 다예요? 하니까 네 싫으면 풍 쏘지 마세요. 여기서 부들대지 마세요. 부들대는 거 아니에요. 전 풍 쏜 적도 없는 건빵일 뿐이죠. 이 개새끼. 손민은 누구죠? 야오민가. 아 미친놈들아 이거. 야오밍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좀 그래도 방송할 시간 있고 그런데 뭐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경고 차원으로 좀 저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마지막으로 팬들한테 인사할 시간은 나도 줬는데 손민님한테 그걸 안 줬다 그러니까 조금 안타깝네. 그 시간 정도는 좀 주시지. 예.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었나봐요.
파이어볼을 쏘는 심해요? 뭐야 이 새끼. 우와. 요가 화이어를 쓰네. 위험을 감지했을 때 독성 물질 벤조퀴논이라고 그런 물질을 뿜는 거래요. 열을 발생시켜갖고 산소랑 만나게 해서 그 열을 꽤나 높은 온도가 될 때까지 억눌렀다가 뻥 하고 터뜨린다고. 그 원리는 로켓 엔진의 추진력 원리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온도는 최대 2000도까지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고 사거리는 성체 기준 70cm 이상 나간다고? 진짜? 구라 같은데. 야, 이거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인터넷상에서 이제 이런 그런 자료들을 보고 나서, 그니까 좀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CG 같지 않아? 구라 같아. 어떻게 이 조그만 몸에서. 주작 같은데? 아니, 나 36년 살면서 처음 듣네? 이런 놈은? 주작 같아. 그지, 물 속에서. 말이 돼? 맞아. 이런 거는 막 누가 실험하는 거야. 인터넷 선동이 얼마나 쉬운지. 난 안 믿었다. 근데 나는 진짜 물 속에, 그 동물 중에 제일 좀 신기한 애들이 약간 그 전기 쏘는 전기 뱀장어 이런 새끼들 있잖아. 능력 갖고 있는 애들. 뇌속성 그 능력 가진 애들이 존나 특이해. 그리고 또 벌레 중에서도. 노를 견딘다고? 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벌레 중에서도 폭발 가스벌레인가? 방구 끼는데 그 방구가 폭발력이 있어갖고 빵 끼면은 그 뭐라 그래, 폭탄 먼지 벌레인가? 그지, 폭탄 먼지 벌레. 그래, 얘 존나 신기해. 얘 구광전 스페셜 매치 낙타과미대 폭탄 먼지 벌레입니다. 먼 지린다. 우와, 봤어? 요거 봐봐. 너도 바뀌면 뭔가 나오잖아. 봐, 뻥 꼈어 지금. 턱으로 물자. 가스 분출. 와, 이 큰 낙타거미를 이긴다. 제가 턱으로 문 낙타거미입니다만 폭탄 먼지벌레의 독가스가 통했습니다. 그래, 이런 거 그 전기뱀장어. 저거 완전히 고트 먼지벌레네. 이런 뇌속성, 속성 가진 애들이 존나 신기하다. 나는 진짜로 지금 사육사가 악어에게 목의 통증을 느끼고 개처럼 전기뱀장어에게 함부로 까불다간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럼 아까 영상에서 뱀장어를 습격한 악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악어가 뱀장어에게 일단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공격을 결심한 악어가 뱀장어를 기습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격하던 악어가 공격을 이어가지 못하고 좌우로 몸을 격렬하게 떨기 시작합니다. 와, 지금 놀라울 정도로 악어가 사지를 경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물살 보이시죠? 아주 빠른 속도로 온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한참 동안 몸을 떨고 있는 악어, 이제 거의 기절한 것처럼 정말 호랑이한테까지도 겁없이 덤벼들던 악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현실에서 비교가 안 되는 전기뱀장어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반격당한 악어의 모습. 이렇게 악어는 전기뱀장어의 강력한 전기 공격을 당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절이 아니라 죽은 거야. 전기뱀장어 사람도 죽일 수 있어. 예전에 어떤 그 영상 봤는데 전기뱀장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마존 그런 강 같은 데에서 이제 강에서 이제 나오면서 걷는데 다리에 전기뱀장어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닿자마자 어잉잉잉잉잉잉 이러고 진짜 딱 쓰러져. 어잉잉잉잉잉 이러고 물로 그냥 쓰러지는 그 영상이 있어. 본 사람들 알걸? 어잉잉잉잉 이래 진짜로. 나중에 카페에 올려줘. 누가 그거 찾으면 이따 보여줄게. 호날두 vs 메시. 아, 호날두 입지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진짜 메시는 폼이 뭐 좋아요? 어때요? 지금 메시 지금 별로 크게 어떤 저 소식이 없어? 폼이 좀 떨어질지라도 혐수치를 안 쌓아서 메시는 빨리는 건가? 아직도 잘해? 아직도 건재해? 아직도 건실해? 여전히 잘해? 성적이 좀 안 좋을 순 있지. 어쨌건 나이들이 이제 메시나 호날두나 응? 에이징 커브가 오는 딱 그 시기인데. 와, 메시는 점점 익어가는데 날강도는 점점 썩어가네. 조세 무리뉴. 안타깝지만 호날두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 야, 이거는 저 주작 아니야? 호날두가 착했으면 호날두 인터콤이었겠지. 키우키우 빼니 메시 인터콤이겠냐. 이거 구라 같아. 조세 무리뉴 어떻게 감독이 호날두 저거 패드립 치는 건데 뭘 팩트야. 사람들이 주작하는 얘기겠지. 영상 있다고? 진짜 있다는데요? 무리뉴 패드립 치면 나오는 거 같은데요? 호날두는 마데이라 출신이라 어린 시절 가정교육 잘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남을 공경할 줄 모르고 성숙하지 못하다. 포르투를 시작으로 첼시, 레알마드리드, 인테르밀란의 감독을 맡으며 무수히 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명실상부 명장 무리 음모론을 제기했고, 호날두다는 것을 보여주는 퍼거슨 감독의 맨유는 무리뉴의 첼시를 6점 차로 꺾고 음모론을 제기했고, 호날두가 이에 발끈해 맨유가 심판과의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호날두가 이에 발끈해 무리뉴는 자신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고 늘 남탓만 한다고 비난했죠. 이에 무리뉴는 호날두는 나의 적수가 아니 그의 발언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예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죠. 마데이라 출신이라 어린 시절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을 공경할 줄 모르고 성숙하지 못하죠 라고 패드립을 날려버리죠. 아, 출신 지역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진짜 선 넘긴 했는데. 무리뉴도 아니라. 근데 무리뉴도 근데 좀 그렇다. 이 사람 지금 어디 감독이야? 명장이야? 무리뉴 일마 한국어 언제 배웠노? AS 로마? 명장 맞아? 우승시킨 적 있어? 연달아서 우승했다는 거. 진짜? 명장이네.
그렇구만. 좀 말을 근데 좀 거시기하게 하네, 무린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래서 호날두 민심 좋을 때는 무린유가 그 발언 했을 때 엄청 무린유 욕했겠지.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재평가가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행실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사람 살면서. 솔직히 나도 따뜻하지 못하지만 사람 행실이 존나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느껴. 별 의미 없는 행동들, 예전에는 각광받지 못했, 예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주목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갔던 그런 일상적인 그런 모습들도 어떻게든지 안 좋게든지 막 살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더 안 좋은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그러잖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메시 호날두 대전은 게임 끝난 거 아님? 메시는 평생 기록도 못할 유로파 득점 축신도가 세웠잖아. 역시 득점 기계. 미친놈이네 이거. 발롱도르부터가 그냥 차이가 나는데. 비꼬는 거야? 아 그래? 드립이구만. 서양인들로만 구성된 남자 아이돌? 이게 될까? 익스 이건 잘 모르겠네. 서양 미소년보다 솔직히 동양 미소년이 좀 더 멋있어. 미소년적인 남자의 느낌은 여러분들 두 가지잖아. 마초, 남성스러움을 상징하는 그야말로 남성 호르몬이 좔좔 흐르는 그런 로마 시대의 그 어떤 그 그리스 로마 남자 같은 그런 옛날 그런 느낌. 로마 신의 그 신화에 나온 그런 진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 간디 성님 정도면은 이제 딱 느낌이 설명이 될 것 같아. 간디 성님. 남성 호르몬의 상징. 또렷한 이목구비와 큰 코, 그리고 날렵하지 않은 그 저 강인함을 상징하는 어떤 사각 턱 이런 거. 상남자 느낌. 아이고 바다야. 그래. 지금 진짜 들어가는구나. 바다야 너무 고마워. 다음 방송 때 보자잉. 그리고 열을 들어와준 거 너무 진짜 감사해. 야, 위스키랑 잘 어울리는 남자가 진짜 상남자 아닐까? 예를 들어 뭐 이를테면은 007에 저기 있잖아. 누구지? 다니엘 크레이그 그런 느낌처럼.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그런 느낌. 모델이래, 모델. 하나 보니까 계속 보게 된다. 데이비드 간디라는 모델인데, 그냥 인싸에 피가 잘 흐른다. 이거 뭔가 좀
난 이 짤 보면 항상 이거 보면 항상 좀 거부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옆에서 남자가 같이 사진 화보 촬영하면서 끼부리잖아 이렇게 저곡지 꼬집고 어 하, 뭔가 이게 좀 어 개쩔지. 아무튼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리고 근데 남자의 매력은 이런 그 진짜 그 남성 호르몬의 상징 같은 그런 데이비드 간디 느낌이 있다면은 그건 이제 서구 쪽 남자들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역사적으로 이 저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닌가?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전성기 때 그 옛날에 로미오와 줄리엣 그 영화 찍었을 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리즈 시절 때 이 미소년 느낌은 이 느낌 이후로는 딱히 뭐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이땐 레전드긴 했거든 어. 이때 레전드긴 했거든 진짜 이런 느낌 어. 날카롭고 퇴폐미도 있었고 그 당시 바스켓볼 다이어리라는 그런 영화 보면은 퇴폐미도 확실히 있었고 근데 이 이후로는 서양 서구 쪽에서 그러니까 미소년 느낌 드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없었던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서 동아시아권에 동아시아권에 있는 그 남자들 이제 뭐 미소년의 느낌이 드는 거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동아시아가 짱이지. 지금 이렇게 서양인으로 해가지고 남자 보이그룹 만든다고 이게 되겠냐고. 얘 지금 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예, 이 아저씨는 턱이 좀 이렇게 그렇잖아, 그지? 겁나 말고 대인들한 갖고 와봐. 몇 없어 그런 느낌이 봐봐 이게 안 돼 머리는 아이돌 머리하고 의상도 그런데 이 골격이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보이그룹을 하기에는 그지 뭔가 해리케인 합성자 같음 아니 노래는 잘하나 근데? 아하 난 저 잘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 지금 잘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아 지금 수염 다 깎아놓고 이렇게 저기 하는데 아주 아니야. 에바야, 이거. 그지? 잘 되긴 좀 힘들 것 같다. 외국인 아이돌이래. 자, 쟁종각임.